남북 아프리카. 가이아나. 가이아나 공화국. 수도 조지타운.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는 비가 많은 나라야. 가이나 고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카이테르 폭포는 낙차가 226m로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의 4배 높이야. 쌀과 사탕수수 재배 등 농업이 발달했어. 과테말라 공화국 수도 과테말라시아. 마야 문명의 중심지로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우아필 같은 민족 우상은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과테말라 레인보우라고 하며 매우 인기가 있어. 국기가 그려져 있는 케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새야. 그레나다. 수도 세인트 조지스. 향신료 생산이 왕성하고 국기 왼쪽에 그려져 있는 육두구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아르마딜로나 모나 원숭이 같은 야생 동물이 많이 살고 있어. 바다에서는 고래나 돌고래도 볼수 있어. 수도가 있는 그레나다 섬과 그 주위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 화산이 우뚝 솟은 산맥이 국토 한가운데에 뻗어 있어. 남부에 있는 니카라와 호수의 담수에서도 살고 있는 황소 상어가 살아. 비가 풍부한 기후 덕분에 농작물 생산량이 왕성해. 루벤 다리오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야. 도미니카, 수도 로조. 세계유산인 모르네 트루아 피통 국립공원에는 장수 풍뎅이 중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가 살고 있어. 이 나라에서만 사는 황제 아마존 앵무는 국기도 그려져 있는 국조야. 농업으로 바나나와 코코넛 재배가 왕성해.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 도밍고. 에스파놀라 섬의 약 반을 차지하는 나라로 카카오와 커피콩 등의 생산이 왕성해. 19세기 중반에 탄생한 라틴데스 음악의 하나인 메렝게의 발상지야. 호박이나 라리마 등 보성의 원료가 되는 원석들도 많이 산출돼.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고대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옥수수 가루로 만든 토르티야가 고기나 채소, 매운 소스를 넣어 먹는 타코가 대표적인 멕시코 요리야. 선인장이 많이 자라는데 그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 미국, 수도 워싱턴 DC.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50개 주로 이루어진 큰 나라야.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에는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미식, 축구, 야구, 농구, 3대 스포츠라고 하며 일본인, 한국인, 대만인 야구 선수들도 많이 활약하고 있어. 바베이도스, 수도 브리지타운. 섬 전체가 산호초로 이루어진 나라야. 아세롤라 재배 등 농업이 발달했고, 그레이프프루트는 이 나라의 원산지인 과일이야. 수도 브리지타운은 영국 식민지 시대였던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건설된 도시로, 당시에는 지었던 옛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어. 바하마, 수도 나소.
7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그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30곳 정도야. 관광이 주된 사업이며 스쿠버 다이빙과 소라 고동 요리가 유명해. 엑서마 제도에 속한 무인도 빅 메이저 케이지에는 야생 돼지가 살고 있는데 같이 수영도 할수 있다고 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기아나 고지에는 낙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앙헬 폭포가 있어. 원주민 부락이 있는 마라카이보 호수 주변은 세계에서 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야. 연간 왕래가 발생한 일수는 260일, 시간당 번개 수는 3600차례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어. 벨리즈, 수도 벨모판. 베리어 리프 보호구에 있는 거대한 구멍, 그레이트 블루홀은 지름이 318m, 깊이가 115m나 되는 크기로 바다 괴물의 침실이라고 해. 어업으로 닭새우 잡이가 유명하고 식용 향신료 가운데 가장 매운 고추라고 알려져 있는 하바네로 칠리도 많이 재배해. 볼로비아. 수도 스크레, 라파스. 페루와의 국경에는 표고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 이 호수 위에는 갈대의 한 종류인 토토라로 만든 우루스 섬이 떠 있는데 여기에 사는 우루족은 집과 배를 모두 토토라로 만들어. 남부에는 수면이 소금으로 뒤덮인 우유니 소금 호수가 있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커피, 콩, 오렌지의 순 생산량이 세계 1위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며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했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축제 리우 카니발이 유명해. 일본인이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야. 세인트 루시아. 수도 캐스트리스. 피통산인 높이 743m의 작은 피통산과 높이 798m의 큰 피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두 개의 화산이 있는 피통스 관리 지역은 세계유산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어. 또한 쌍둥이 화산은 국기에도 표현되어 있어. 코코넛과 망고 재배가 왕성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제도. 수도 킹스타운. 소엔텔리스 제도에 속한 나라 가운데 하나야. 수도가 있는 세인트 빈센트 섬과 산호초로 이루며 남쪽으로 이어진 그레나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이 나라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거제도보다 조금 큰 정도야. 바나나와 코코넛 등을 많이 재배해.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수도 바스텔. 세인트 크리스토퍼 섬과 네비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세계 유산인 브림스톤 힐 요새는 다른 나라로부터 사탕수수 생산지였던 섬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카리브해의 요새 중 가장 커. 바나나, 망고 등을 재배해. 수리남 수도 파라마리보. 중앙 수리남 자연보호구역에는 홍군강 앵무 등의 조류와 커먼 다람쥐, 원숭이 등 포유류를 비롯해 6천 종이 넘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사탕수수와 바나나, 수리남 체리 등의 농작물을 재배해. 어업으로는 새우가 많이 잡혀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나라와 브라질의 국경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이구아수 폭포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인기 관광지야. 목축이 번창한 나라이며 가우초라고 하는 카우보이들이 대평원에서 소와 말을 키워. 19세기 생겨난 음악과 아르헨티나 탱고가 유명해. 아티니, 수도 포르토 프랭스. 동서로 산맥이 솟아있어 작은 평지에서 커피콩이나 사탕수수 등을 재배해 흑인의 나라로 처음으로 19세기 초에 독립한 나라야. 상수시성은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야. 성 뒤쪽 산꼭대기에는 365문의 포대를 갖추고 있는 요새 시타델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앤티가바부다. 수도 세인트 존스. 인기 있는 휴양지로 아름다운 해안이 많아. 주로 앤티가 섬과 바부다 섬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이름도 두 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사탕수수나 파인애플, 면화를 많이 재배하고 어업으로 랍스터를 잡어. 에콰도르, 수도 키토. 적도가 국토를 가르지르는 나라로 나라 이름 에콰도르 역시 스페인어로 적도란 뜻이야. 태평양 해역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갈라파고스 펭귄 등 희귀한 동물이 많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이름난 바나나 산지인 만큼 다양한 바나나 요리가 있어. 엡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화산이 20개 이상 있어서 화산의 나라라고 해. 북아메리카 대륙 남부에 있는 나라로 이 때문에 지진도 자주 일어나. 옥수수 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토르티아 속에 치즈, 콩, 채소 등을 넣은 푸푸사라는 요리가 유명해. 온두라스, 수도 테쿠시갈파.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 보호 구역이 있어서 스칼렙 금강앵무나 큰 개미핥기, 멸종위기의 아메리카 매너티 등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어. 과테말라의 국경 근처에 세계유산인 코펜 유적이 있어. 바나나와 커피콩의 재배 등 농업도 발달했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국토 대부분에 팜파스라고 하는 대초원이 펼쳐져 있어. 말과 소의 방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남서부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크롤리 델 사크라멘토라는 옛 거리가 있어. 전통 음료 마테차를 즐겨 마셔.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 동부에 솟아있는 블루 마운틴 산맥은 커피콩의 명산지야. 육상 경기의 단거리 달리기가 매우 강하며 남자 100m와 200m 세계 기록을 보유한 우사인 볼트가 이 나라 선수야. 2010년 10월부터 현재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이야. 레게 음악의 발상지라고 불려. 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북으로 약 4,270km나 되는 매우 길고 가늘게 뻗어 있는 나라며 면적은 대한민국의 7배가 넘어. 태평양에 떠 있는 이스트 섬에는 모아이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이 많이 남아 있어. 소나 말에 올라타 버티는 로데오라는 스포츠가 국기야. 캐나다, 수도 오타와. 북아메리카 대륙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큰 나라야.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뻗어 있고 웅대한 자연이 펼쳐져 있어. 메이플 시럽은 사탕 단풍에서 얻으며 그 잎은 이 나라 상징으로 국기에도 들어가. 아이스 하키와 라크로스가 인기 스포츠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나라로
국토의 4분의 1이 국립공원이나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풍부한 자연 속에서 나무늘보와 악어가 보호받고 있어. 또한 데지카 오사무의 만화 불새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새 캐찰도 살고 있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커피 생산으로 유명한 나라야. 산 비탈에 이루어져 있는 커피 재배는 힘든 환경에 맞춘 농사법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어.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에메랄드는 세계 산출량의 절반 이상이 이 나라에서 나와. 쿠바. 아바나. 수도 아바나. 가장 큰 쿠바 섬과 그 주변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국토의 면적은 대한민국과 비슷해.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세계에서 이름난 설탕 생산국이기도 해. 스포츠와 음악이 발달했으며 야구는 세계 강국 중 하나야.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 트리니다드 섬과 토바고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드럼통을 오목하게 만들어 음계를 붙인 타악기 스틸 드럼의 발상지지. 리오 베네치아와 나란히 세계 3대 축제로 불리는 트리나드 카니발일로 유명해. 이 해역에서는 드물게 석유가 나와. 파마다. 수도 파마다 시티. 남부가 아메리카의 경계에 있는 나라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파마다 운하가 있어. 파마다 운하를 이용한 무역이 이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 국기의 십자는 동서 두 개의 바다와 남북 아메리카를 나타내는 것이야. 바나나 등의 농업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이 나라 서부에는 그란치코라고 하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어. 가우초들이 소나 양을 이동시키면서 사육해. 난투티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레이스 자수로 유명해. 브라질과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이타이프 댐은 세계 2위 수력 발전량을 자랑해. 페루, 수도 리마. 사막에 있는 거대한 나스카 자상화와 잉카 제국의 유적 마추픽추, 코스코 구시 가지 등 볼거리가 많은 나라야.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은이 많이 생산돼. 이를 수출도 많이 하지. 민족 음악에 빠뜨릴 수 없는 켄나는 맑은 음색이 독특한 악기야.